자, 그럼 우리 지금까지 만들었던 개인적인 프로젝트를 보다 많은 사람을 이롭게 하기 위해서 보편적인 것으로 발전시켜 봅시다. 자, 여기 아까 제가 콘솔에서 작업을 처리했는데 이걸로도 충분하지만 다른 사람한테 이렇게 하라고 하면 너무 가혹하잖아요. 개발자가 아니면 누가 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다가 UI를 좀 만들어서 그 UI를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봅시다. 자, 여기에서 화면을 좀 줄이고요. 우선은 여기에다가 저는 주소를 입력할 수 있게 할게요. 로그인 버튼 밑에다가 input 타입을 텍스트로 하면 되겠죠. 그리고 id 값을 주고서 타겟이라고 하겠습니다. 아니, 소스 sit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는 이렇게만 합시다. 그리고 리로드해서 그럼 여기 이렇게 나오죠. 근데 저거는 좀 줄바꿈이 되는 게 보기 좋을 테니까 p태그로 감싸겠습니다. p태그로 감싸서 줄바꿈을 시켜주고 그 다음에 밑에 추첨 버튼을 만들게요. p태그를 또한번 써서 input 타입은 버튼, id는 start, 밸류는 start, 그렇게 해서 요걸 눌렀을 때 여기 있는 값을 가지고 처리하도록 하는 걸 해볼 겁니다. 자, 그걸 하기 위해서는 여기 있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에 해당되는 이벤트를 우리가 해야 되는데 onClick. 자, 이렇게 하면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 버튼을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가 실행되도록 약속된 속성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가 함수를 하나 정의하겠습니다. function rotary라는 function을 아니 start라는 function을 호출하죠. 그럼 여기서 start를 이렇게 하면 이걸 클릭했을 때 여기 있는 자바스크립트 코드로서 실행되면서 여기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겠죠. 자, 그때 저는 여기 있는 id 값이 sic in document query selector 아이디 값이 sic in element의 value 값을 sic에 이렇게 담겠습니다. 그리고 잘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sic를 화면에 출력해 보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제가 아무거나 입력하고 눌렀을 때 짜잔, 잘 됐죠? 자, 그럼 여기에다 이제 우리가 뭐 하면 되겠어요? 우리가 콘솔에서 처리했던 그 코드를 다시 복원해서 여기 있는 걸 그대로 카피한 다음에 여기로 가져와서 적당히 수정하면 되겠죠. 자, 이렇게 붙여넣기 했고요. 이렇게까지 했고요. 조금 어설프네요. 들여쓰기가. 한칸 앞으로 빼면 될것 같은데. 얘들이 어설픈 거네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이 SIC를 제가 여기에다가 주면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그러면 여기에 입력한 어떤 그 데이터에 해당되는 주소값이 SIC가 되면서
그거에 해당되는 get 데이터 값이 되면서 콘솔이 출력되겠죠. 여기까지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는 자, 여기 있는 이 주소를 카피해서 여기로 가져온 다음에 이 앞에 있는 거 싹 지우고 우리가 필요한 거 뒤에다가 comments라고 한 다음에 콘솔 열기로 잘 작동하는지부터 단계적으로 봐야죠. 여러분 자주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스타트 했을 때 이렇게 뜨고 자, 제가 리로드를 안 했었나요?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스타트를 하니까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데이터를 잘 가져오는 걸 볼 수가 있네요. 자, 그럼 그렇게 가져온 데이터를 저는 이 화면에다가 출력되게 할 거예요. 자,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면 여기에 적당한 곳에다가 테이블 태그를 써서 이렇게 한 다음에 아니면 여기다가 result라고 하는 result라고 하는 비어있는 거에다가 id는 result라고 하는 div 빈 태그를 주고 여기 끝나는 지점에서 리스트에 담겨있는 이 데이터들을 우리가 잘 버무려갖고 테이블 태그로 만들고 그렇게 만들어진 테이블 태그를 id 값이 result인 저 태그 안에 inno.html을 하면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할 수 있거든요. 쉬운 코드로 갑시다. 저는 스트링을 만들 건데요. 저 스트링은 코드라고 합시다. 코드를 만들 거예요. HTML 코드를. 자, 그 다음에 포문으로 i는 0, i는 리스트의 length, i++ 이렇게 한 다음에 리스트의 i 값을 해서 코드에 더하기 equal이면 기존에 있었던 코드 변수의 값에다가 얘를 추가한다는 뜻인데 거기에다가 저는 우선 테이블에서 행 하나가 tr이라는 태그로 표현되거든요. tr 이렇게 그 다음에 컬럼 하나는 td입니다. td 그 다음에 이렇게 가져온 정보를 쭉 보니까 사람의 이름은 from이라고 하는 객체 안에 name이라고 하는 것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럼 전 여기서 from이라고 하는 객체에 name이라고 해서 이렇게 HTML 코드를 만들어 주고 나서 그 다음에 id가 result인 저 태그에 inner.html로 코드값을 넣어주면 잘 될까요? 해봅시다. 리로드해서 이렇게 스타트 해봅니다. 자, 작업이 끝났고 이렇게 보니까 뭐가 좀 엉망진창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result로 가서 이렇게 보니까 이렇게 됐는데 그 이유는 예, tr 태그는 바깥에 테이블 태그가 있어야 되는데 테이블 태그가 없었네요. 이렇게 하고 다시 해봅시다.
봤더니 에러가 떠요. 그러니까 65번째 줄에 에러가 있다고 하네요. 뭐가요? 뭐죠? 뭐가 문제인가요? 자, 뭔가 글씨가 꼬였던 것 같은데 뭐 리로드 해보니까 잘 됐어요. 자, 그리고 다시 한번 실행해 볼까요? 자, 스타트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리스트가 나오는데 그 리스트에 보면은 보시는 것처럼 테이블 태그가 생성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좀 더 풍부하게 데이터를 가져오고 싶다면 이만큼을 카피해서 이 뒤에다가 다시 붙여넣기 해서 여기에다가는 메시지라고 하고 그리고 붙여넣기 해서 스타트를 하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각각의 사람들이 작성한 댓글도 볼 수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UI까지 하는 걸 보여드렸는데요. 여기서 끝날 수는 없겠죠. 실제로는 좀 더 예쁘게 하고 싶을 거고 좀 더 편리하게 하고 싶을 거고 또 좀 더 그 사람에게 커스터마이징 된 방법을 하고 싶을 수 있겠죠. 예를 들면 뭐 그냥 URL을 통째로 넣으면 알아서 내부적으로 파싱해갖고 이렇게 사용자가 입력할 필요 없게 한다거나 또는 댓글뿐만 아니라 라이크까지도 이벤트에 포함시켜갖고서 그 추첨을 한다거나 이런 여러가지 것들을 하고 싶을 건데 바로 그런 불만족을 우리가 스스로 발견하고 그 불만족이 너무나 커져서 기능을 구현하는 것보다 불만족이 훨씬 더 커졌을 때 우리는 기능을 구현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이제 좀 더 보편적인 형태로 나아가는 거에 대한 시작 단초만 여러분들에게 제공해 드렸는데요. 이 다음 부분들은 여러분이 직접 한번 개선을 해봤으면 좋겠고 제가 요거 마음대로 쓰셔도 됩니다. 저랑 경쟁하셔도 되고요. 제가 만든 거랑 그래서 여기다가 뭔가 그래픽 같은 것들을 멋지게 넣어가지고 좀더 추첨을 할때 긴장감 느껴지게 긴박감 있게 하는 그런 개선을 해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GitHub에 올리고 그 GitHub에 이런 주소로, 자, 주소는 이렇습니다. 이 주소로 들어오시면 예, 제가 만든 조금 더잘 다듬어진 결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저 같은 경우는 소개도 해놓고 또 개인 정보를 어떻게 우리가 다루는지에 대한 소개도 좀 해놨고요. 그리고 로그인 버튼도 좀더 큼직하게 표현해놨고 그리고 어떤 댓글을 가져오고 싶냐에 따라서 이런 주소라면 이렇게 입력하시고 이런 주소라면 이렇게 입력하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입력하셔야 된다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을 해놓고요. 한번 해볼까요? 댓글 호출을 이렇게 해서 추첨하기를 해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추첨된 결과가 화면에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이런 식으로 개선을 저는 한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굉장히 긴 시간 동안 그 하나의 앱을 같이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꽤 많은 중요한 것들을 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북 앱을 어떻게 만드는가? 페이스북은 굉장히 중요한 플랫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플랫폼을 프로그래밍적으로 핸들링할 수 있다는 것은 대단한 힘이 될 수 있습니다. 그 중요한 걸 하나 배웠고요. 또 하나는 서버 쪽의 기술을 예를 들면 PHP나 파이썬의 장고나 JSP 이런 것들 또는 데이터베이스를 직접 핸들링하지 않고 이러한 예, 강력한 일을 했죠. 예,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서버레스, 서버가 눈에 보이지 않는다라는 그런 뜻인데 이 맥락에서는 서버는 페이스북의 서버를 쓰고 있었다라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기술의 발전 방향성 중에 하나입니다. 서버레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 우리가 갖고 있는 기술과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사실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술과 그 현실 사이에 미묘한 그 본질적인 공통점이 있을 때 우리는 그두 가지를 딱 마주치게 하면 그 등가성을 이용해서
뭔가 재밌는 일 또는 혁신적인 일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혁신적인 일에 뭐 아주 소소한 사례 중에 하나로서 요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또 소개해 드려봤고요. 더 중요한 거, 처음부터 거대한 거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처음에는 자기 자신을 위한 최소한의 코드로 예, 자기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그걸 해결하다 보면 이게 충분히 가치 있다는 생각이 충분히 들었을 때 더 많은 사람이 사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프로그램으로 나아가시는 방향을 좀 권고해 드리는 것도 이번 수업의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보신 이 코드는 지금 서비스되고 있는 요것은 제가 GitHub에서 자, 이 주소로 오시면 제가 소스코드를 수정하고 있는 GitHub 페이지가 있으니까요. 저기 있는 코드를 좀 확인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